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몬트리올 지역의 음악인들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축제로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도 대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고, 특히 음악 같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클래식 음악이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클래식 공연장에서 드레스 코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명확한 타겟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재즈, 블루스 등등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함께 소화를 하면서도 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요. 특히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아무나 와가지고 모두 들을 수 있는 음악회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려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려를 잠식했는지도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성공했으니까 돈이 벌렸겠죠.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즈 페스티벌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 올해 2024년 결산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가까운 팬데믹 전 2017년 같은 경우는 4,850만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 직전 연도 2016년에는 3,910만 달러가 나왔고요. 계속 증가하는 분위기예요. 아, 물론 요것을 이제 어디서 추정하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한 거고요. 회계법인 중에서 KPMG 아시죠? 딜로이트, 뭐 KPMG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축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경제적으로 효과를 만드는지에 관한 모델을 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요. 계속 그래서 그 파급된 효과들을 이제 찾아내고 있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여기 유료 공원도 있거든요. 판매되는 티켓 수입만 해도 몇백만 달러는 나오는 거죠. 티켓 판매 외에도 여기 안에서는 이제 맥주를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맥주를 돌아다니면서 팔아요. 그 판매. 그리고 기념품들 당연하겠죠. 등등이 판매가 되고, 또 행사 기간 동안에 그 참여하고 싶은 푸드트럭 등 여러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냥 공짜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거기서 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행사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뭐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겠죠. 주위에 뭐 시기나 질투도 당연히 있겠고, 자 이쯤 되면은 레이더에 충분히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등등등 여러 이제 기관에서 이제 막 그 잘못들을 찾아내고 그러겠죠. 실제로 여기 가면은 밤에 뭐 대마 냄새도 나요. 그런데 글쎄요, 규제는 하나도 없고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요. 심지어는 돈도 줍니다. 한 예산의 16% 정도를 오히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 가지고 철저하게 경찰력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도 사람들 많죠? 예, 예. 이 열흘 동안, 이 재즈 페스티벌 기간 동안, 뭐, 밤 12시 정도까지도 계속 사람들 뭐, 나와서 밖에서 술 마시고, 여기서는 술 팔아요. 술 마시고, 재즈 듣고.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겠죠. 어린아이, 애기들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부터 뭐 노인분들까지도 다 참여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신체의 핸디캡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지정 좌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이렇게 평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히려 재즈 페스티벌의 VIP처럼 이제 쉽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고요. 특히 앞서 이제 술 마시면서 밤 12시까지 막 그러다 보면은 문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과 치안 부분을 극도로 신경을 씁니다. 뭐 여름에 계속 방향을 들으지만 전 세계인들 다 모여서 다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오늘도 뭐 여전해요. 어제 그 캐나다데이 그 다음날이라 가지고 거의 뭐 월요일 같은 기분일 텐데도 그런 거 전혀 없이 사람들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들.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 공연 프로그램의 특징은 딱 한마디, 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벽면, 저 건물의 유리창에 보이는 아티스트들 다 보이죠? 뭐 삐아졸라부터 역대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다 왔어요. 그래서 공연의 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프로그램과 공연의 질, 특히 프로그램도 무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서 음악 듣고 또 맥주 마시고 언어 필요 없이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는 경험을 주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공연 프로그램의 질 1번, 다음 두 번째에서는 앞서 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일단은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니까 어린이나 약자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부터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신경을 쓴 것이 지금과 같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제44회 2024년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살펴보면서 그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프로그램 선정의 질, 그리고 모든 사람, 남녀노소,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위한 세부적인 이제 준비, 그리고 또 정부의 도움, 규제보다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모습들이 이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이렇게 전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실제로 이 재즈 페스티벌을 여러분이 구경하시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1시가 넘었는데도 이곳은 밤이 없습니다. 재즈 페스티벌 기간은 뭐 온종일 이래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산업이 얼마나 큰 이제 도시에 기여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시의 인지도도 올려주고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주잖아요. 관광객들을 통해 가지고
휴일.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이게 지금 재즈 페스티벌 프로그램이고요. 오후 3시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오후 3시부터. 그래가지고 밤 11시 미드나잇까지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밤입니다. 여기 마케팅 때문에 막 나눠주는 거가 많아요. 나 모두들 받아가는 음료수 저도 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냥 막 집어가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음료예요. 시원한 음료를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가져가야지. 나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가져가고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요. 그냥 저거 다 컨베이어 벨트 있으니까 저기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돼요. 아, 그런데 이제 밤에 보면 여기 대마 냄새가 진동을 해요. 여기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대마가 합법이잖아요. 합법이고. 근데 사실 그 대마 뭐 그러니까 흡연구역에서 대마 금지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뭐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대마 그냥 펴요. 아, 나 대마 냄새 나 싫어. 물을 하나 더 가져가러 가야 되겠어요. 메시. 이제 이거를 잔뜩 해가지고 집에다 한 1년치 쟁여놔야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계속 가서 챙기면 되니까. 지금 밤 11시. 밤 11시인데 분위기 좋죠? 전혀 뭐 밤 여기 있는 몬트리올은 밤 12시 넘어도 괜찮아요. 노래방 하고 싶은데 맨날 줄이 길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해야 돼. 재밌겠다. 이렇게 흥을 돋궈주니까. 잘 놀아요. 바에서 파는 거는 진짜 바가 있는데 맥주가 8불이네요. 그 맥주를 좀 비싸게 팔아요. 술을 마셔도 되는데 안에서 맥주를 좀 비싸게 팔아. 푸드트럭도 밤 12시가 다 돼가도 해요. 아, 음식 냄새 진동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즈 페스티벌 목요일 것도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은 토요일날 대망을 장식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인데 열흘 동안 하루도 이렇게 조용하게 썰렁하게 안 지나가요. 그냥 꽉꽉꽉 차요. 계속 보시다시피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이게 문화산업의 엄청난 힘인 거죠. 이게 몬트리올 경제를 성장시키는 굉장한 소스이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광란이네요.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재즈 페스티벌, 2024년 재즈 페스티벌 마지막 토요일 이렇게 보고 이제 오늘 이제 대망의 2024년 44회 재즈 페스티벌이 이제 종료됩니다.